나 이소 좋아해. 그래서 요즘 걔 예전처럼 못 대하겠어. 답답해서 말하는 거야. 네가 내 베프니까.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? 들어가자. 저기 수진아, 실은 나 이수호랑 사겨. 뭐? 아무래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. 진짜 이수호랑 사귄다고? 그럼 둘이 이제껏 썸타고 그럴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? 나만 널 베프라고 생각했었구나. 어떻게 나한테 이래? 진작 말해줬으면 이렇게 마음 키우지도 않았지. 속이려던 건 아니고 미안. 진짜 미안해. 미안하면 헤어질 거야? 어떻게 그래. 수진아, 너가 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? 어? 이해. 이 시간부터 너랑 절규야. 수진아! 이수호랑 사귀는 년은 2년이냐? 2년 옥상으로 끌고 와. 수진아, 괜찮아? 나한텐 남친 없다고 빡빡 우기더니 호박씨 제대로다. 그만해 다들. 진작 이수호한테 고백 안 한 내가 잘못이지 뭐. 그게 무슨 소리야? 향수진, 너 나 좋아했어? 언제부터? 왜 말 안 했어? 어떻게 말해? 10년이나 친구였는데 갑자기 네가 남자로 보인다고 어떻게 말하냐고!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임지경이랑 사귀지도 않았어. 그럼 뭐해? 넌 임지경 남친이면서. 제자리도 내가 돌려놓을게. 임지경! 우리 헤어지자. 그래, 그 주경이가 저렇게까지 결사 반대를 하니까 기말고사 범위 늘리는 건 없었던 일로 하자. 임주경! 어? 왜 혼자 가? 어? 오늘 스터디 있잖아. 그러니까 같이 가도 돼. 이소! 스터디 바로 갈 거야? 그... 난 오늘 빠질게. 왜? 무슨 일 있어? 그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나 먼저 갈게. 가. 많이 아픈가? 나 어떡하지? 학교에서 비밀 연애 중인데 베프가 내 남친을 좋아한 너네 같은 베프한테 솔직하게 말할까? 싸빤데 무덤과 장고가 샘. 둘 다 잃어본 경험자의 팁. 진짜 베프라면 말하면 이해해줄 듯. 남친은 또 만들면 됨. 좋아하는데 친구 때문에 오케이하지? 어떡하냐. 왕자 만화로 나올래? 한 고은 없으니까 걱정 말고. 너 약은 먹었어?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일단 다 사오긴 했는데. 아니야, 약은 무슨. 나 그냥 좀 쉬면 돼. 그래도 약은 먹어야지. 일단 죽부터 먹자 그럼. 자. 왜 그래? 많이 안 좋아? 아니, 고마워서. 어제 알바하고 힘든데 운동까지 하고 무리했나 보네. 내가 괜히 불러냈나? 너 진짜 뭐야? 왜 이렇게 다정한 건데?
너 그렇게 잘생긴 얼굴 해가지고 공부까지 잘하고 싸같이 밥 말아먹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다정하기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. 이렇게 완벽한 너 어떻게 친구로만 보냐. 열이면 열 안 받아고 백이냐고. 누구한테 말한 거야? 왜 그래? 아빠 말이 맞네. 잘난 남자는 인물 카페에서 마음고생한다더니. 뜨거워. 불어서 먹어야 돼, 불어서. 고기 그거 먹고, 고기. 어? 아, 계속 삐져 있을 거예요? 이제 나랑 말 안 하려고? 준우 씨, 한준우, 자기야. 아니, 내가 잠깐 확 돌아서 이상한 오해한 거 맞는데. 아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내 남자가 딴 여자랑 그러고 있는데 안 도냐고. 그 선생님들 다 주경이도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. 혹시라도 제가 난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까? 그거는 미안. 아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내가 그런 오해는 안 해줘. 희경 씨야말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내가 왜요? 요즘에 술 많이 마시잖아요. 회사에도 무슨 일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. 약한 모습 보여서 뭐해. 뭐 울기라도 할까? 희경 씨랑 나 남남 아니고 우리잖아.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우리 같이 아파해요. 어떡하지? 당장 키스하고 싶은데. 미쳤어. 아, 내가 다 얘기할게요. 점심 뭐 먹었는지까지 다. 야, 이봐요. 야, 녹화하랬지? 야, 만화책 반납할 거 없어? 없어. 그럼 빌릴 건? 없어. 아, 왜 없는데 왜? 맨날 열 권씩 빌려볼 땐 언제고. 이게... 야, 만화방 가고 싶어서 안 달란 애처럼 왜 그러냐? 안 달? 안 달? 아, 나... 왕자 만화 근처에도 안 가고 싶거든? 안 그래도 10년 해 죽겠는데 쟤까지 왜 저래 진짜.